생각보다 매장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. 특히 여긴 여성, 남성 모두 상대해야 되는 토탈 매장이라서 센스도 필요하고 또 이왕이면 어리면 좋고. 아, 네. 아, 근데 또 어린애들은 고객 상대에 미흡하고 뻑하면 그만두니까. 한번 해보죠. 아이도 있으시다니까 뭐.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으시겠지. 아, 그럼 저 채용된 건가요? 네,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감사합니다, 매니저님. 제가 너무 미인이시라고 얘기했던가요? 안 했죠?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미인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네. 네, 엄마. 지훈아, 나 면접 합격했다. 아, 엄마 취직했다고. 정말요? 축하해, 엄마. 그래. 이제 엄마가 우리 지훈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.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이크업을 쫙 세팅해주고 바이올린 뭐 이딴 것도 가르쳐주고. 저 메이크업 필요 없어요, 엄마. 바이올린도 뭐 별로 관심 없고. 그래? 아니, 그럼 생각해봐, 뭐 하고 싶은지. 아, 그리고 이따가 학원 끝나고 만나자. 엄마가 치즈탕 낼게. 뭐 먹고 싶어? 야, 우리 랍스터 먹으러 갈까? 싫어요. 소화 안 돼요. 그냥 떡볶이 사오세요, 엄마. 에이, 겨울 떡볶이? 네, 떡볶이 먹고 싶어요. 저 수업 시작해요, 엄마. 끊어요. 속 깊으니. 그래, 엄마가 또 흥분했다. 아직 월급도 못한 주제구나, 스타. 그래, 오늘은 떡볶이다!